안녕하세요. 폴리오사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함대호 이사입니다. 저희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폴리오사는 모든 종류의 CAD 데이터를 리드할 수 있는 PCB 뷰어 및 SI 더멀 시뮬레이션 등 주요 해석 툴과 디자인 사전 검증을 위한 회로 설계 검증 툴인 DFE, 생산성 검증 툴인 DFM 등 다양한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입니다. 최근 제품의 동작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PCB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는 추세에 있고, 특히 통신을 위한 DMB, GPS, 와이파이 등 다수의 안테나가 PCB에 공존하는 설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회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적절히 제어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PCB 설계 시 예전보다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저희 시뮬레이션 툴과 PCB 발주 전에 제품의 문제점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DFE 툴을 활용한 사례를 설명드릴 예정이며, 다음 세 가지 중점적인 사항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스피드 신호의 EMI 노이즈 제어를 위해서 그라운드 가드나 그라운드 필딩이 트랜스미션 라인 임피던스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폴렉스 SI 툴을 활용해서 이러한 임피던스의 변화가 신호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PCB 설계 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크로스톡에 대한 기초 이론과 크로스톡이 노이즈 문제뿐이 아니라 타이밍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 및 이에 해석 및 해결 방법과 또한 코먼 클락과 소스 싱크 등 데이터 트랜스퍼 방식에 따른 PCB 설계 데이터 검증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폴렉스 SI를 활용해서 DDR 메모리 시스템 설계 검증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타이밍 마진은 리플렉션 노이즈, 크로스톡 노이즈 및 SSN 노이즈가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타이밍과 노이즈 마진을 분석하는 방법과 타이밍 마진 분석 시 고려해야 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렉스 DFE를 활용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전기 제어를 위한 대책 소자 설계 시 주의할 점 및 그라운드 및 파워 바운스 및 SSN 노이즈에 대한 고찰과 제어 설계 등 다수의 설계 이슈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DFE를 활용해서 이를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의 회로 설계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8월 19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